여러분, 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와서 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오기만 기다리는 교회, 우리가 앉아서 언젠가 사람들이 오겠지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전도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 오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초청 전도라고 하는데 이 초청 전도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좀 적지요. 일단 우리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거니까 나가서 내가 직접 전하는 복음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 초청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VIP를 작정하고 초대하고 느헤미야의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전도를 계속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느 장소에 초대할 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 초청 전도에 나름대로 영적인 룰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초대하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질서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전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앞에 교회로 초대하면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종교적인 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청빈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댈 만한 좋은 스승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에서 약속한 구세주는 아닐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나는 그 구세주의 신발끈조차도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열광해도 세례 요한은 자기는 구세주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신실해 보이고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존경하는 세례 요한도 구세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도 훌륭한데 이분보다 더 훌륭한 구세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아,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겸손하려고 저렇게 말하나 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과 인품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열광하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던 어느 날, 그렇게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던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늘 담대하고 늘 자신이 있었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앞에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일까? 그런데 곧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성경에서 약속한 구세주, 그가 바로 예수,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구세주이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가 오셨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선포가 세례 요한으로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어머니들끼리 친척 사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아주 친한 친척의 또래예요. 우리가 친척들 모일 때도 같은 또래들끼리는 금방 친하고 아주 더 동질감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친척 또래로 같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세주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간에 서로 알고 지내던 과정을 보면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지내던 또래의 친척, 친구 정도 그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단순한 친구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눈으로만 보면 이 자녀는 매일같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미완성, 부족한 아이들 이렇게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자녀를 보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순간 자녀를 넘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며 놀라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라고 선포를 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궁금한 걸 묻고 대화를 하다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아 정말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확신하게 돼요.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묻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말한 구세주가 이분이 맞다라는 것을 두 제자가 직접 확신을 해요.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로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고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의 형 베드로를 붙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형,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줄 알아? 형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지금 성경에서 약속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를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흥분해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도 한번 만나보면 깜짝 놀랄 거야. 형도 가서 꼭 만나야 돼.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동생 말을 듣고 순순히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기 동생을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동생이 하는 말이니까 뭐 그냥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아무리 동생이라도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따라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순히 이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4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만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여러분 유추해 보면 동생은 100%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보니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동생이 동생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동생의 말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자신감에 충만한 거예요. 너무 확신하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동생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이 베드로는 그 공동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뭐 베드로가 뭐 수제자가 되고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얼떨결에 동생을 따라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한 뒤에 베드로는 그 공동체에서 겉돌죠. 처음에는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그저 고마운 분, 나한테 지인 이 정도였지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체험이 있는 그날, 그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수제자가 돼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던 이 베드로가, 업으로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언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동생의 안드레의 초청. 근데 그 초청이 그냥 확신 없는 초청이 아니라 너무나 초청하는 안드레가 동생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믿을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할 때 이 안드레 같은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앞에 교회로 초대할 때 내가 먼저 확실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의 기운이 달라요. 우리가 무슨 뭐 사형리를 전하고 뭐 성경을 논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 복음을 설명하고 그거 못해도요, 그냥 내가 복음을 당신한테 잘 요약해서 설명할 자신은 없어, 성경을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내가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꿈의 교회 가서 예배를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벅참과 이 평안함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데 일단 한번 와봐. 이거 하고 내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와볼래면 와보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앞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이 안드레처럼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복음 앞에 기쁨과 복음의 체험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예배 안에서 주는 자유함,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초청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주는 체험, 기쁨, 평안,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먼저 충만하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자유함을 가지고 누군가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을 자신 있게 확신에 거하여 초대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 제2의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신 반석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 기대만큼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첫 주부터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막 뭐 성경 공부하고 훌륭한 교인이 되진 않죠. 그러나 반드시 초대되어 나왔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초대되는, 초청되는 안드레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빌립이 마치 모에 홀린 듯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냥 초청하시고 빌립은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구절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글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 예수님의 부름과 이 부름에 초청돼서 따라가는 빌립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도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안드레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흥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특히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구세주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동네에서 안드레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런 누군가가 전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친구 나다네엘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45절을 함께 볼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네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마디가 피식 웃으면서 야, 웃기지 마라.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다네엘이 자기 친한 친구 빌립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네엘이 이 빌립의 말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형적으로 이방 땅과 가장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나사렛은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이라고 간주하고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이 나사렛 동네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평상시에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 동네에서 구원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다네엘의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난감하죠.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확신하는데 이 나다네엘이 너무너무 강하게 거부하고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때 난감해진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딱 한마디 해요.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일단 와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자, 그래서 나다네엘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수를 만나러 가요. 이때 47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네엘에게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 나다나엘이 오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아마도 투덜거렸을 거예요. 빌립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도 이 나다나엘은, 야, 내가 한 번만 나간다, 한 번만. 내가 너하고 친구니까 우정을 봐서 한 번만 가는 거야. 나 다음부터는 안 간다. 너 얼굴 봐서 내가 가주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공투세를 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성격,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이 지나온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움을 넘어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그가 먼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 가운데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나오고 관계로 나오고 여전히 이성으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구세주가 나올 수 있겠냐고 비웃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삶이 그 뒤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초청하는 그 빌립이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를 예수 앞에 초청하는 이 빌립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을 초청하기 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기독교를 모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고 나를 초대하는 너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말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본다. 이게 초대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교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길은 뭘까요?
나는 과거에 교회에 상처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저런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해주는 너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게. 이것이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적어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반응이 이 빌립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는, 나를 초대하는 이 통로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너 때문에 가볼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 우리의 초청 전도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초청하는 복음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초청해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시고 여러분이 빌립이 되셔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의 시작이 선순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신학과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훈련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예배와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복음 앞에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누구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일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해야 돼. 말로는 표현이 안 돼도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거, 교회만 갔다 오면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청하려면 신뢰할 만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때문에라도 제 주변에 보면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녀서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해서 따라갔다가 예수님까지 만나는 이 은혜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예요.
우린 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와서 보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많이 전하셔서 우리 교회 베드로, 빌립, 나다네일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교회, 요한복음 1장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